동구 화수동에는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급식을 지원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이 바로 그곳인데요. 한 그릇 국수보다 더 배부르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오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 늦은 아침을 먹는 노숙인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03년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한 국수집은 이제 어엿한 식당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식단도 국수에서 밥으로 바뀌었고 하루에 160kg의 쌀을 소비할 만큼 급식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좀 희한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직화하지 않고 그냥 유기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국수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좀 잘 대접해드리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현재 급식소를 넘어 자립의 꿈을 심어주는 희망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자립 의지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방도 얻어주고 작년부터는 옷을 나눠주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영남 수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 우리 손님들이 스스로 살아나면서 다른 손님도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을 같은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민들레 국수집. 서영남 수사의 바람처럼 모두가 행복한 마을로 발전하길 기원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